짬밥이라고 불리는 군대밥은 일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요즘 군대는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요. 시중에서 먹는 최신 메뉴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정창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림 감자 뇨끼, 푸실리 파스타. 레스토랑에 온 듯하지만 여기는 군부대 병영 식당입니다. 배고픔이 반찬이란 말은 이제 옛말입니다. 급식 개선을 위해 유명 셰프도 나섰습니다. 이번 특강은 육군 정책자문위원이자 유명 셰프인 정호균 셰프가 맡았습니다. 급식에 투입되는 완제품에 감칠맛을 더할 수 있는 비법이 전수됩니다. 완제품이 아무래도 조미료 맛이나 제품 특유의 맛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감추기 위한 쪽으로 했고. 각종 소스에 식재료들까지. 병영식당은 음식 경연대회를 방불케 합니다. 조리병들은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며 재빠른 손놀림으로 맛깔스러운 음식을 완성합니다.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저희 후임들, 동기들한테도 많이 알려주고 전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군에 자식을 맡긴 부모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조리병의 부모를 초청해 급식 조리 전반을 참관하게 했습니다. 칼질이 그새 많이 늘었더라고요. 장병들한테 이렇게 또 먹을 수 있도록 또 시범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케이스를 저희들한테 이제 할 수 있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장병들의 1일 기본급식비도 현재 13,000원에서 오는 2025년 15,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지금도 충분히 만족스럽지만 앞으로 더 개선하고 신경을 써주신다면 병사들이 조금 더 힘을 갖고 군 생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G1 뉴스 정창영입니다.